이제는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이 쌓였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김선봉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아, 매수가는 10만 5천 원이고요. 아, 비중은 20%인데요. 대주전자재료와 관련해서 전망, 그리고 매도 가격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10만 원대 깨진 상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좀 볼게요. 와, 여기서 또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고. 요거 지금 좀 벽인데요. 요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 뚫고 올라가도 10만 원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 같지가 않습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고의 주식은 골랐는데 역시 가격이 10만 5천 원이면 최근의 상기 아니고 분명히 작년 연말 정수리에서 물린 거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번 초보자예요, 이거. 그죠? 5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간 걸 10만 원 언저리에서 샀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따라가서 13만 원에서 안 팔았거나 지금 가면 10만 원만 가면 밀리고 10만 원만 가면 밀리고 10만 원만 가고 밀리고를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얘는 중심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중심 가격은 8만 원이고 장이 폭락할 때 이제 7만 원 언저리까지 밀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의 묘미인데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정말 좋아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1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대주전자재료는 거의 안 봤던 주식인데 그래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세고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이 눈이 충혈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비중 조절도 좀 잘 좀 하시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주식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 회사가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천억이라는 돈을 계속 그쪽에 투자를 할까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먹거리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모든 게 전기차로 바뀔 것이고 내연기관 없어지면서 결국은 그쪽으로 다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뒤를 보고 회사는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실적 개선세가 빨리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대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버텨주는 어떤 그런 흐름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항상 10만 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 그 다음에 9만 원에서 8만 원짜리가 눌림목, 장이 약세를 주거나 조금 꺾이는 감으로 갈 때는 8만 원대도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주식은 그런 데가 절호의 매수 기회고 그죠? 예, 요런 얘기는 좀 해드리는 거고 비중 20%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다시피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사가 나온 것 중에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SKC 대기업까지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손을 뻗고 있는데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 포스코 케미칼도 아직 상용화에 성공을 못한 거죠. 상용화에 성공한 완탑이 대주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따라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빨리 앞서가야 되겠죠. 네, 패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1, 2, 3, 4, 5, A, B, C가 아니고 1, 이게 1. 이게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가면서 이게 3, 조종사, 상승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게 어설프게 기술적 분석을 하면 1, 2, 3, 4, 5, A, B, C. 그러니까 이 주식은 6만 원에서 5만 원대로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낼 수도 있고 조종을 잘 받고 신고가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낼 수 있는 차트의 위치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죠. 예. 시간에 투자하면 신고가도 기대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언저리나 조금 더 가면 1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밀릴 때 8만 원 언저리가 이 주식의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게 오늘 아까 우리 진행자들이 그 얘기를 해서 딱 5천 원을
보려고 했는데 4,980원만 이런 얘기 아까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단쇼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종목 진단할 때 항상 제 원칙을 알려주잖아요. 저는 종목 진단을 할 때 위는 조금 타이트하게 주는 스타일이에요.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걸 알거든요. 개인들의 어떤 그 고통과 고뇌를 알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낮게 잡아줘요. 그리고 지지 라인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는 성격의 전문가입니다. 왜? 지지 저항 라인을 조금 짧게 잡으면 그거 팔고 또 더 좋은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약간 절반의 물량은 기술적 대응, 나머지는 장기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